자, 첫 번째 주제는 사전 투표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독특한 것이 후보도 많지만 유권자분들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 투표율로 나타냈는데 무려 26.06%입니다. 작년이죠? 총선 때보다 두 배가 높은 수치니까 뭐 관심도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캠프마다 서로 이 대선 투표율을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전인수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오늘 이 순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는데 오늘 5분이 나오셨으니까 한분한 분씩 이 사전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문재인 후보 측이니까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일반론적인 해석을 보면 어떤 투표율이 높을수록 청장년층의 투표장에 나오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미 그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사실 이번 그 투표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각 후보 캠프가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듣고 보면 뭐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 맞아보는 이런 사태 아닙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은 것도 사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이 어떤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이 탄핵 사태 구속에 이르는 이 불행한 대한민국 역사를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손으로, 우리 내 손으로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아마 투표에, 사전 투표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주권자의 의식이 일어서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경각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더붙여서 더 절실하게 598 투대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5월 9일 저녁 8시까지 598 최선을 다해야 투대문을 해야 할수 있다.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98은 선관위 후보 같기도 하네요. 그 선관위 그렇습니다. 투표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측이죠. 박성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께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 뭐 사실상 초유입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굉장히 좀 반가운 현상이죠. 국민 모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는 정치 전반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니까 그만큼 관심 높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투표라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특별히 이번 저 사전투표에 2030, 3040 젊은 유권자층이 많이 참석한 걸로 참여한 걸로 지금 그렇죠. 선관위에서 길게 얘기를 줄을 쓴거 보면 들어 그쪽 연령층이 그렇게 나오고 많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권에 던져진 무거운 숙제거든요. 이제는 나라 정상화 시켜라. 정치 바꿔서 대한민국 바꿔달라. 대한민국 미래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그냥 기분 좋게만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끼게 되는 사안이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투표 결과가 높은 데 대해서 뭐 각각 해석들이 많죠. 그러니까 특별히.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는 어떤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호남, 광주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쪽에서는 마음을 정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그쪽 편은 뭐 누가 뭐래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특히 투표권 투표율이 낮았던 그 영남 지역에 보수적인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기반인 이 지역의 투표율은 상당히 낮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떤 고심이냐면은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그 핵심 고리는 무엇일까? 정말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그 고민 가운데 중심에 안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국민 전체를 자극하지만은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 특히 홍준표 후보를 마음에 두고 지금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기호 3번이죠. 안철수 후보 진영입니다.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께서는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 네. 이번에 본인들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부분을 네, 예. 우리 지금 이제 박선규 자유한국당 위원장께서는 예, 예. 뭐 강주, 호남의 그 30% 이상의 그 투표가 결국 사실상의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예, 예. 영남 쪽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호남에서 30% 이상의 그 투표 참여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감춰진 본인들의 그 표심이 네. 사전투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발현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런 효과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런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충청, 경기 이렇게 사전투표율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를 다시 정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구나 부산, 영남 지역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유보 또는 부동 층인 셈인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그 선거 과정에서 결과를 많이 좌우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박성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은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 보수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에 네. 있어서 홍준표 후보로 정말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지겠느냐 아니면 결국 사표가 될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의 공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안철수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이런 선택에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고 5월 9일에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의 양자 대결 사실상의 결선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진영입니다. 오신환 바른정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입니다. 그 일반적인 평가와 그 캠프 측에서 해석하는 네.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촛불 민심을 이어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높은 투표율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 높은 투표율에 대한 해석들을 캠프마다 이제 예, 자기 관점에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게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젊은 층이 인식하고 있는 미래 대한민국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냐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한번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표시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좀 뒤늦은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유승민 후보를 그 진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들 속에서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새로운 보수의 희망들을 좀 인식하면서 네, 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마지막 그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통해서 저는 사전투표에 좀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수층과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보수층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명예, 뭐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나 지금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품격에 대한 부분들인데 좀 부끄러워하고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부동층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영남권 중심으로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5월 9일 날 있을 투표에서 저는 분명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가 다시 재편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심상정 후보 진영입니다. 한창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께서는 높은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워낙 앞에서 좋은 말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요. 네. 뭐 반복하고 싶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사전투표의 의미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정치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꾼을 직접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어가겠다. 이런 열망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다른 의미로는 촛불 민심이 만든 조기 대선, 촛불이 그대로 완성시키겠다. 이런 네.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한 환멸 아니면은 무관심이 많았었지만 이번에 촛불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적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 열기가 본 투표에 그대로 연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우리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정치권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치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창민 대변인은 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선금주 대변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저, 예, 하나 예, 좀 해, 저, 정리 예.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중에 지역 감정 조장을 통해서 영남 쪽 집중하게 한다 그랬는데, 예, 예, 예. 아, 그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역 감정 조장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얘기냐면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전통적 지지 기반이 높았던,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그곳이 투표 열의를 보이면서 네. 우리 쪽 후보에 대한 지지 기반 층에서도 결집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이 아니면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모였는데 참 부러운 게 겁니다. 아, 불란서 지금 대선 결선 투표 진행되잖아요. 내일입니다. 오늘, 아, 오늘 그렇죠. 우리 시간도 그렇게 되죠. 되는 거죠. 네. 39살 후보하고 30대 후보, 40대 후보예요. 네. 30대 후보, 40대 후보가 나와서 그 정치 선진국 역사적인 그 불란서를 이끌어 가겠다고 예, 예. 대표로 나섰고 그 나선 사람들 국민이 지지해주고 거대 정당 후보들보다도 오히려 참신한 그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이 현상.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사전투표율에서도 2030 또 40까지 이어지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우리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치가 변혁하는 이 과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같이 전합니다. 자, 송금주 네. 대변인께서 네. 발로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박성규 기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그 취지 자체가 지역 감정과 상관없는 발언이었다고 네, 하면 그럼요. 충분히 저는 납득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열의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예, 예, 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크롱이 이제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이변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패권의 기득권의 정당들 사이에서 1번, 2번 순차로 서로 바꿔가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어쨌든 3번, 4번, 5번 중에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과거 대 미래의 그 선택을 국민들께서 네, 예.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 박성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특히 젊은 층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은 과거에 어떤 보수 진영의 후보도 이 젊은 층에서 이렇게 환호하고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하는 이런 보수 후보가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젊은 층에서는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깨야지만이 앞으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것은 맞는데 현재의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습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젊은 층한테 외면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네. 토론 기회 드릴게요. 그렇지만 네. 주제가 있으니까 제가 순서가 된 대로 토론할 테니까 아니, 팩트가 잘못된 게 있어서. 네.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박수현님? 하세요. 네. 보수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네. 얘기는 그건 최근 얘기만 본 얘기고요.
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 이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서 투표해서 선거에서 사실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보수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의 현상은 아니고 제 희망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좀 살짝 몸을 푸는 시간인데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내친 김에 한번 토론을 이어가보도록 하죠. 지금 사전투표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호남이 사실은 광주, 전북, 전남 시민 30%를 훌쩍 넘었거든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선이건 총선이건 보면 사실은 호남은 소위 말해서 전략적 투표, 그러니까 표를 몰아주는 형태를 보이고 온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거는 제가 박수현 대변인, 송금주 대변인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릴 텐데 네. 이번은 과거와 달리 몰아주기 투표가 역시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몰아주기는 없고 나눠가질 것이다. 자,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분씩. 먼저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까 발언 안 하셨는데 네, 먼저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예, 역시 호남의 그 어떤 정치 참여 열기 이런 건 굉장히 그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남이 뭐 과거에도 높았고 이번에 특별히 높은데 이것은 우선 첫 번째로 그 호남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과 새롭게 안철수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주목하는 새로운 어떤 유권자들 이런 어떤 지평들이 서로 경쟁적인 어떤 입장을 갖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바람은 좋습니다. 그렇게 호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님이지만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어떤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호남이 그런 전략적 투표 성향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사실은 양자 경쟁적으로 시너지 효과 형식은 그렇게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좀 더 가능성이 많고 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재인 후보에게 약간 예전처럼 뭐 몰표가 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울은 정도의 전략적 선택을 약간의 쏠림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송금주 대변인은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실망을 시켰고 또 호남의 민심을 많이 저버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호남 내에서 이렇게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 안철수와 문재인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호남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과거처럼 몰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저희는 안철수 후보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투표를 할 것이다. 이 부분과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0% 이상 높은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몰표를 주겠다는 의사는 어쨌든 본투표에서 나와도 되는 문제이고 지금 사전투표율이 30% 이상 한 이유는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안철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 자꾸 낮아지느냐. 호남의 민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표심이 이번에 30% 이상의 사전투표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전투표의 결과가 안철수 후보의 바람 그리고 본투표에도 이어져서 저희가 말씀드린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의 양자 대결로 전체 전국적으로 그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사실 저 한창민, 저 심상정 후보 측단 한창민 대변인께서 좀 말씀 기회가 상대적으로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따로 드릴게요. 네네. 지금 어떤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으시냐면 상대적으로 정의당은 어떤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 보기는 어려운 정당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는 꽤 많은 득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걸 기대하실 텐데 과연 이번에는 수도권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수도권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네, 인구를 말하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위기도 느끼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위기를 느끼지는 않고요. 수도권 표심이라 워낙 폭넓은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수도권의 민심이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호남 말씀을 하셨으니까 호남과 영남은 어찌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성지처럼 네.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 구도가 있고 그 네. 안에서의 내부적인 경쟁 구도가 있는데 이번 흐름은 좀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양하게 그렇죠. 나타날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호남 또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떠한 강자 싸움처럼 됐지만 거기에서 정의당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큰 정당들의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되던 호남이 또 다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유의깊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대구, 뭐 낮았고 부산도 뭐 만만치 않게 낮아서 거의 뭐 높은 지역과는 10% 이상 차이,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낮았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두 분 해석하시기는 부동층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5월 9일 본선거에도 진짜 부동층이 계속 부동으로 가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박성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 표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는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퍼부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만들어놨더니 도대체 하는 짓이 이게 뭐였냐 이 부끄러움을 준 거 정말 정치 꼴도 보기 싫다고 돌아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예. 투표장 나오지 않는 분들이 예, 예. 있죠. 사실은 우리 지난번 4.13 총선 때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 예, 경험이 보기 싫다. 있었거든요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거하고 대통령 뽑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대구나 부산 지역의 유권자들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문재인 후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좋죠. 그리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뭐 국내외에서 다 전망하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은 아, 저분에게 나라를 맡겼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한 이 불안.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어가는 저 의식에 우리가 그걸 믿고 가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예, 지금 상당히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또는 그런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정말 책임지고 맡아갈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제 뭐 오늘 내일이잖아요. 예. 결론이 난다고 보고요.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대선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막판 역전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기사를 썼더군요. 외신 기자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예. 기사가 나왔더군요. 예, 예. 그 근거가 뭐냐면은 사실은 트럼프와 북한과 핵 문제와 같이 연결된 고리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놨는데 네, 예. 저희는 희망하기는 영남 지역 유권자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의 지지 기반이었던 이쪽 유권자들께서 실망스럽고 속상하시더라도 나와 주셔야 한다는 얘기 꼭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얘기 안보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정말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는 나와 주셔야 한다는 걸로 답을 하셨네요. 자, 오신환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과거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틀 속에서 예. 이것을 예측하면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호남의 지지층들이 일방적인 과거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처럼 예. 지금 영남의 지지층들 특히 보수를 여지껏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그 바른정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영남 지역에서 야성을 갖고 있는 많은 또 지지자들이 또 야당을 많이 지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 속에서 과거의 영호남을 그냥 재단하듯이 평가하면 저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지향했던 분들이 아까 박승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에 일방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줬는데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아까 예, 말씀하신 예. 대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과거에
역대 대선들을 보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영남과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그 독주했을 때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렇죠. 또 반대적인 형상들은 오히려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 영남의 지지율이 낮았던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현상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지금 그 국정농단 사태나 촛불 민심으로 비춰진 대한민국의 위기적 상황들을 지금 보수층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 보수의 대표 주자를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결심들 그 고심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 박성규 위원장님 월스트리트 저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침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안보 컴플렉스가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지금 타임지에 나와 있는 언론 인터뷰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외신 언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 당선 시 한미 마찰을 우려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자신 캠프 초기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팩트에 대해서 고심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 얘기를 제가 살짝 얘기를 주제를 끌었는데 아주 그냥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갖고 조금 이제 갖다 듣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선 후보 근황을 한 명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기호 순서에 맞춰서 문재인 후보부터 가는데 자, 어제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홍대, 젊음의 거리죠. 홍대에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25%가 넘으면 이른바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암살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호 문제가 또 옥신각신 했었는데 일단 박수현 대변인 어제 예. 프리허그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원래 그 사전투표율을 좀 높이는 그런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에서 예. 프리허그, 저희는 국민허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국민허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뚜벅 유세를 하듯이 국민 속으로 그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26% 넘으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 뭐 사이트에 프리허그를 하게 되면 암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 글이 그렇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그 경호팀들을 긴장시킨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 예.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저런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것과 달리 경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호팀을 괴롭히는 약속을 문재인 후보가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어제 약 한 3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그 공연을 하듯이 진행을 하면서 저기에서 이제 노래하겠다는 분 올라와서 노래하면서 또 허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청자들 올라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경호 문제도 해결하고 약속도 이행하는 아주 적절한 합리적인 저런 방법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오시는 건 따로 검색이나 이런 건 안 하셨나요? 그런 건 경호팀이 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큰 일은 없이 무사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프리허그를 진행했던 문재인 캠프 측 그리고 프리허그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인천에서 유세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3일간 간절하게 더 손잡고 가자고 호소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마음으로 국민 허그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저 25% 투표 넘으면은 허그를 한다 해서 나왔습니다. 서민적 인구 또 뭐 민생 부분에 많이 또 배려 하는 것 같아서 이제 50% 넘나 안 넘나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죠. 우리 인천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허그, 아까 이제 국민허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상징적 의미는 온 국민을 끌어안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100% 대한민국,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끌어안겠다고 얘기했지만 100%는커녕 50% 됐나 하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국민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은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당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국민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국민의당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송금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저 자리의 유세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외에 네. 지금까지 청산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청산에 대한 화두를 또 던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적폐청산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거기에 수사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꾸 적폐청산이니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한 새로운 통합,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문재인 후보께서 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5년 동안 결국 과거 청산하면서 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사이 청산 외치고 뭐 수사권 주는 적폐청산 추진위원회 통해서 결국 공안정국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떠한 대통령이 이 국가 운영을 하더라도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한창민 대변인 얘기 듣고 박수현 대변인의 해명. 아, 말씀하시고 예, 제가 해명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허그라는 거 자체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정치인의 예, 예.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전에 그 내용 중에서 송금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적폐청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막는 걸림돌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그 과거는 청산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단순하게 과거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활용하는 거와 과거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뭐 여기 좀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오히려 어제 다시 적폐를 복원하는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러한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또 어찌 보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을 달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두 분께서 지금 근데 네. 일단 저 홍준표 후보 얘기는 따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예. 위주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두 가지가 그거죠. 안보 문제하고 이른바 적폐라고 하는 용어로 대별되는 편가르기. 사실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지만 이 적폐라고 하는 용어 자체 70년대식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용어거든요. 통합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지금 민주당 대변인 자격으로 계시지만 안희정 후보 대변인 시절에 얼마나 저 적폐 청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까? 오죽하면 안희정 지사가 정말 정 떨어진다 그랬던가요?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한다 그랬던가요?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인식, 적폐라는 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폐습이거나 잘못된 네, 네. 행위에 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지 그중에 하나가 편가르기입니다. 그중에 하나 편가르기인데 이거 한다는 거 이건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문재인 후보 프리허그 봤잖아요. 그런데 예, 예. 저게 프리허그 아니잖아요. 프리허그는 뭡니까? 서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안기는 사람 안아주는 게 프리허그예요. 그런데 프리허그를 못했습니다. 안 프리허그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조건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약속과 실현과의 사이에서 보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어저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후보 시절에 지금 약속하고 있는 대통령 뭐 당선이 마지막까지 결의죠. 우리 홍준표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저희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은
약속하는 것들을 지켜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점검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국민이 걱정하는 이 이분법적 편가르기에 대해서는 좀 시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신환 본부장도 네.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뭐 어느 후보든 예, 예.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는 박성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지만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다 된 것이냐 하는 부분들. 사실은 지금 뭐 안철수 후보도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네, 뭐 국민들을 그냥 편안하게 만나고 있고, 특히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늘 현장에서 거리로 나가서 같이 국민들과 네, 사진 찍고 또 현장에서 프리토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또 현장에서 어떤 걸림돌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적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결과적으로 친노 세력을 기반으로 한 지금 친문 세력, 이 편가르기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또 편을 가르면서 정권을 운영할 것이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여전한 그 패권 세력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 또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그 인식들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여전히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동들이 네, 아니라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나머지 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꼼꼼하게 메모를 하셔서 해명 준비하고 계신데 자 네. 해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도 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당선 제일 가능한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잘 하라라고 하는 예, 예. 그러한 충고의 말씀, 좋은 말씀 잘 새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씩 좀 말씀을 간단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째,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적폐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적폐는 사람의 문제나 행위 문제, 아까 박성희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국한돼서 좁혀서 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태를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얽히고 설킨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고리, 법과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적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프랑스 대혁명 때 앙시앙 레짐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그런 법과 제도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의식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이런 것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는 네. 것은 인적청산이 아니라, 인적청산은 현재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법 절차에서 처리되고 감옥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개혁 입법을 통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열린 마음에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적폐라고 하는 그런 좁은 속에 갇히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협치해낼 수 있는 넓은 폭넓은 마음을 가져달라라는 것,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 그래서 통합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떤 구조적 모순이다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참 굉장히 후하신 박성규 대변인께서 오늘 좀 야박하십니다. 그 프리허그를 안허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프리허그. 아, 네, 그것도 해명해 주시죠. 네. 아니, 그런데 어제 20명 했던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충분히 하지만 좀 야박한 말씀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신환 대변인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오신환 대변인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답변 주십시오. 자,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지금 우리 사드 비용을 요구하고 많은 분담들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제일주의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럼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예, 예. 아무 마찰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적인 정통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북 정책도 압박과 그 대화라고 하는 두 가지 병행을 했으면서도 대화 쪽은 빼고 그러면서 압박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만 맞추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걸 했다면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이 문재인 후보를 표지 모델로 선정을 해서 협상가,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협상가라고 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새 정부가 서로 들었으면
6개월 내에 동북아의 질서를 포함한 아시아 그 미국의 정책이 짜지는데 그 와중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이익을 제시하는 그런 미국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길 것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충고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한 가지 더 있습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정부를 저희가 강하게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치통합만이 아니라 국민통합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헌법에 의한 민주통합정부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통합정부를 만드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협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타당의 인재가 있더라도 그것을 고려 서로 등용하고 협치하는 그러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폐청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차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 안 하시고 이것만 자꾸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 네.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후보만 한 명 다뤘는데도 꽤 많이 시간이 갈 거예요. 다른 후보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오신환 본부장하고 송근수 선생님께 네. 짧게 네, 네, 시간 드릴 테니까 해명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만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타임지의 그 표지 모델로 나온 그 언론 기사를 가지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홍보를 하고 TV 광고에까지 내고 이것이 무슨 정말 대북 관계에 있어요. 이게 안보 컴플렉스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이 부분인데요. 저도 이메일로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 준비를 여러분 민주당에서 네, 이것을 가지고 계속 3대 외신이 인정한 지도자라고 지금 예, 홍보를 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송금주 대변 할 수 말씀 있으십니다. 예. 그 이미 민주당 이해찬 위원장께서 보수 괴멸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보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시스템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혁하는 문제 당연히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인적 청산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구구보수 완전 괴멸이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청산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인적 청산의 문제로 갈 수밖에 네, 없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또 통합을 외치는 미래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짧게 시간 안 주실 거죠? 짧게. 왜냐하면 다음 주제가 홍준표 후보에 그때 충분한 예,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때 넘어가시죠. 자, 이제 문재인 후보 한 명 다뤘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자,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서 이번에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하면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많은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막판에도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및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김정은 같은 어린애 그 꽉 쥐고 숨통을 쥐는 아이들 애가 못 가불게 해야 돼. 자,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제 어제 상황입니다. 자, 박성규 위원장님. 제가 네. 이 질문을 드릴게요. 홍준표 후보가 거침없는 발언 속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과 문재인 같아요. 네. 어제도 그 얘기를 줄곧 강조를 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수 진영 분들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또 중도나 아니면 좀 진보적인 분들은 너무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또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는 거 분명하고 문재인 후보와 대결하고 있는 구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선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안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저 대변인 얘기하면서 이제 적폐 얘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람의 얘기나 구조의 문제로 이렇게 좀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지만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적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은 빠지고 본인 아닌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다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본인 주변과 나 아닌 다른 주변, 본인 주변은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북한을 껴안아서 껴안는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저 햇볕 정책 찬성론자입니다. 그리고 전쟁 일어나는 세상 반대하는 거 누가 그거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예. 어떤 지도자도 전쟁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문재인 후보식으로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참여정부에서 드러났고 햇볕정책의 실패로 드러난 겁니다. 왜요? 쏟아부어주기는 했는데 주면서 달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달램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변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뉴욕타임스 얘기를 저 박수현 대변인 했는데 뉴욕타임스 표지에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인내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을 통한 변화 전략은 실패한 걸로 문재인 후보도 보는 거예요. 네. 햇볕 정책도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뭐 판명이 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껴안아야 하고 북한을 달래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2천만 평을 더 해야 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해야 된다 그러고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쪽으로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아울려서 말씀드릴 것은 엊그제 미국 하원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 북한 제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을 제외한 외교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갔어요. 기름 수출 중단해야 하고요. 북한 근로자들, 해외 업체들 고용하면은 거기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투자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딱 걸리는 게 뭡니까?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걸려요.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유엔의 경제 제재를 통해 유엔의 제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못하게 다 막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새로 가령 들어서게 될 대통령 후보의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그런 엇박자 속에서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를 이만큼 키워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안보 문제와 문재인 후보 문제가 다 같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고 홍준표 후보의 거친 입 얘기했습니다. 아, 압니다. 저도 사실은 아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좀 더 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 당연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편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저렇게 입은 거칠지만 솔직하고 소탈하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거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거도 고백하고 또 거기서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큰 정치 지도자로서 얘기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약점도 그냥 스스로 고백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양반 참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이 있구나. 적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걸로 볼 때 저는 저 부분은 아, 개인의 독특한 그 스타일로 좀 이해를 좀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희망을 좀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탈하다는 걸로 이제 마무리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나머지 네 분이 홍준표 후보 진영에 공격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박성규 위원장께서 해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입니다.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에 대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복당을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고요.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거 이렇다면 도로 친박당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선 이후에 혹시 당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주제를 던졌는데 먼저 어떤 분부터 이 말씀을 좀 하실까요? 제가 먼저 박수현 대변인께서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저 해명은 짧게 두 줄 하시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한 여덟 줄 하고 넘어가셨어요. 역시 노련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뭐 제가 들어도 재미있어요. 서민의 언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민의 언어 솔직 이런 용어로 국가 지도자의 품격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언어에도 솔직한 언어에도 품격과 품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명은 자칫 우리 서민과 정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품격이 없다는 말로 등치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런 말의 형식도 품위가 없지만 말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응? 이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거처럼 그리고 입만 여시면 친북좌파 차마 요즘에는 좀 혼날까 봐 종북좌파라는 말씀 못 쓰시고 애둘러 친북좌파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만하시죠. 그리고 자 안보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북한 핵 위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민주정부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어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종잣돈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100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 보수 정부 10년 가까이 집권한 시기에 왜 그걸 막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대북 송금액 이것은 저희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요구를 해서 국정감사 때 근데 자료를 잘 안 줘요. 그런데 그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복당하시는 저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 준 게 어떤 것이냐면 김영삼 정부 때 대북 송금한 것이 4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 1조 6천억이에요. 김대중 1조 6천억, 노무현 정부 때 1조 9천억, 그리고 이명박 정부 더 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자꾸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짜서 민주정부는 북한에 덮어씌웠고 그것이 북핵 위기를 몰고 갔고 그것이 안보관의 문제가 있다. 사실 이제 좀 안보관, 색깔론, 그리고 지역감정 이런 거 가지고 대선 치르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도로층박당, 국민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국정농단을 일으켜놓고 아무 일도 없이 용서하겠다. 용서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자기들 셀프 용서합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비판하기 전에 국민께서 강하게 이번 선거에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국민의 판단을 믿고 저는 여기까지 논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셀프 용서 그리고 그만 좀 해라 이 말씀을 요약될 것 같습니다. 자, 송금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 이렇게 설전이 오가셨는데요. 일단 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대선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대선 전국에서는 안보니 또 거친 막말을 통해서 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을 보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친박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 그런 대립인가. 사실 이번 대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친박 패권 세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그런데 대선 본투표를 얼마 앞두고 바른정당 탈당파를 복당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친박에 대한 그 제재를 다 해제시켜버렸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도로 새누리당, 박근혜 당이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는 것을 선포한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투표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공공연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네. 이분들이 진짜 대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대선 이후에 당권에 목적이 있는 것인가. 결국 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이 선거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 양자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창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서 저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 정말 햇볕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거 굉장히 유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이어가고 계승하지 못하고 단절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봄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얼음을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싹을 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누가 했느냐.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화해와 협력 정책을 더 발전시켰으면은 지금과 같은 핵개발이나 이런 것이 다른 식으로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런 토대로 안보관을 이야기할 때 그 안보관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안보관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당 절차를 밟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과 반성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대선만큼은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후보를 냈어요. 그러고 그 후보가 사실은 경상남도에서는 또 다른 적폐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국민들의 어떤 실망을 보여준 것을 어떻게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끄러운 후보가 다시 한번 적폐를 다시 당으로 끌고 오는 거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 사태를 보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혼란상을 보고 정말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예. 그다음에 내 보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또다시 부끄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러면은 진정한 보수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점에서 좀 반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아직 박성희 대변인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그 해명을 좀 이따 해주시고요. 오신환 본부장께서는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속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보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가 예, 예. 사실 홍준표 후보가 소위 말한 그 직설화법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직설화법인지 그리고 이미 그곳에 호응하고 좋아하는 지지층들은 이미 다 모였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인식, 홍준표 후보 갖고 있는 예, 인식이 예.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이런 어떤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 친문 패권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홍준표 후보식의 그런 어떤 직설화법은 또 다른 친박 패권에 갇혀져 있는 부분들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 언론사의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수부를 그냥 해체해버리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인식들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네, 예. 아까 서민이나 뭐 소탈하다 뭐 솔직하다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민화법입니까? 돼지 발정제 얘기를 하는 것이 서민화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저는 오히려 보수를 자랑스러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보수 지지층에는 정말 부끄러움이고 창피스러움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저 유승민 후보가 현장에 나가면 20, 30대 젊은 층이 내가 보수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겠지만 버스로 동원해서 유세 현장에 사람들을 갖다 모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좋아라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아니라 정말 대국민들을 보고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중히 드립니다. 자 박성규 위원장께서 많이 기다렸는데 메모 꼼꼼하게 해명을 해주시고요. 다만 또 다른 후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꼼꼼하게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 스피드 내주시죠. 예, 예. 우리 저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님,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님, 저 자유한국당 걱정해 주신 거 맞죠? 네. 이겨야 되는데 질 것 같아서. 그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그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부 장관, 뭐 정무석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국민들에게 내놓고 본인 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문제를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규정하고 간섭하려고 예.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 기준으로 이 사항 된다 안 된다 해서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그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과 달리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또 몰리고 지지 세력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 그건 국민들이 너무 잘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보다도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문제나 또 무슨 뭐 지금 입에 담기 민망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을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도 적폐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박수현 대변인 통일부 자료 말씀 주셨는데 통일부 자료가 통일부가 그 자리에 놓고 그 직후에 다른 자료를 또 내놨습니다. 또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 정부마다 현물과 현금으로 지원한 북한에 대한 지원금을 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러나 어느 정부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갔던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예. 했어요. 왜? 상황이 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아까 햇볕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단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햇볕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 햇볕정책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그런데 끌어안는 데까지만 했고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햇볕정책 왜 썼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참여정부 들어서서 대북 송금 수사하면서 박지원 씨 포함해서 햇볕정책에 관계됐던 사람들 구속시키면서 정책이 덜커덩거렸고 제대로 못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가지고 햇볕정책 차단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금강산에 관광 갔던 박왕자 씨라고 하는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서 그쪽에 사살이 됐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반구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폭격이 있었고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건 답변으로 드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저 도로 친박당이 됐다, 도로 새누리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 야, 보십시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친박이 지금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친박을 얘기한다면 친박의 유령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많은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당에 속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같이 힘을 합했던 사람들, 그보다 더 큰 결단과 결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선 앞에 두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조금 과도한 생각인 것 같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이른바 정치공학인 것 같고 다만 동의하는 분들 많이 없을 줄 압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12명 뛰쳐나갔던 바른정당 의원들 받아들이고 새누리당 징계했던 친박 의원들 다시 당원권 회복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왜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큰 전쟁 치를 때, 큰 일들을 벌일 때는 조직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조직 내에서는 어떤 일들인지 다 했습니다. 그중에 중형을 받고 있는 중죄인들도 사면해서 전쟁에 같이 나갈 수 있게 했고 그분들의 힘을 합쳐서 그래도 또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내부에서 보면은 통합일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명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국을 걸어다니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그리고 준비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뵌 분들의 반응은 영남, 호남 그리고 청년, 중장년층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 저는 힘을 얻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친박 부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국론은 분열이 되고 절박하게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 들어보셨는데 제가 송금주 대변인께 질문을 네.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승전 문재인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곧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과거 새누리당의 친박이 부활한다. 뭐 일타 쌍피입니까? 둘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논리입니까?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기승전 문재인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기승전 과거 대 미래입니다. 지금 과거에 묶여있는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기득권, 패권 양 당이 사실상 과거에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이 싫으면 2번을 찍어야 됐고 또 2번한테 기회를 줬다가 안 되면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이 그 과거의 이런 순환된 관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3번, 4번, 5번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은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그 프레임 속에서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박이 부활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승전 문재인이 아니고 기승전 과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또 통합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개혁공동정부에서 함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송금주 대변인께서 살짝 대변을 했으니까 나머지 네 분께 이제 공격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대변인께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마 공통 질문일 텐데 안철수 후보가 늘 말하기는
본인만이 진정한 미래이고 나머지 후보는 다 과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공감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예, 예. 우선 안철수 후보님의 저 뚜벅이 유세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형식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형식과 안철수 후보다운 그 틀 안에 사실 담긴 내용이 새롭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우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고 안철수 분이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과거와 미래 프레임. 그럼 제가 한번 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문재인이 과거입니까? 아니면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김종인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김한길 대표님까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안철수 후보님이 과거입니까? 정말 저는 그런 안철수 후보님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다니시면서 다른 유세 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언론에는 딱 한 부분을 떼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계속 저렇게 남을 공격하는 저런 워딩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칫 저 좋고 훌륭한 미래 대한민국의 자원이 진짜 이게 너무 부패 세력으로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막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송금주 대변인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언론에 그 구도는 대변인이 잡으시고 후보님은 딱 해서 미래면 미래다운 비전을 딱 말씀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형식은 좋은데 저 형식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진정으로 미래 세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권고 비슷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요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뚜벅이 유세를 보면은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던 그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뭐 청년 멘토에서 국민 멘토로 나가신다. 예.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신 모습은 전혀 처음에 안철수가 이야기했던 새정치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결국은 정치권 안에서 사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기존의 잘못된 정치의 틀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셨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좀 저런 이미지 메이킹이 국민들한테는 예전의 모습을 좀 더 불러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늦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를 거론하면서 두 패권, 양쪽 패권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지금 정의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특히 미래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설계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적인 부분이 큰 정당들에 있다면 그것은 해소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권과 반패권 구도로 가는 것은 미래 설계를 하는 청사진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신환 본부장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저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안타까운 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금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석한 1, 2번 후보의 어떤 적대적 공생 관계, 이게 좀 새로운 시각인데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그 패권적 인식 속에서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관계들을 맺고 가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거의 여론조사상 좀 양강 구도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했을 때 빨리 국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오히려 좀 더 좋은 기대 효과를 낳지 않았을까. 지금은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동을 주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규 위원장께서는 사실 이 안철수 후보가 제일 또 문재인 후보도 못지않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홍준표를 찍으면 자살골이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한 호평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이 최근 행보 어떻게 좀 보세요? 자살골은 거기서 어떤 누구를 위한 자살골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어제 홍준표 찍으면 자살골이다. 또 그 얘기도 했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박이 부활한다.
네, 그 얘기 됐습니다. 그 질문이 좀 골격으로 가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거에 저는 대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친박을 부활시킬 수 있다면 그분은 다음 대통령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과를 했는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수위 대변인까지 했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유령과 싸우는 겁니다. 새정치를 얘기하는 저 안철수 후보가 한계가 저런 데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사실은 실체도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흔히 우리는 안철수 다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다음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려서 완전히 기성정치권에서 기성정치의 패턴과 관행에 그냥 녹아들어버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발전한 모습 중에 하나.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90%가 넘는 몰표가 나오는 현상을 없애줬습니다.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 것. 저는 그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더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더 분발해 주길 바라고 특별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들으셨고 송금대 대표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네. 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좋은 지적도 있었고 또 제가 네. 반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를 대구부터 해서 부산, 어제 강주 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강원도 산불 현장에 가 계십니다. 어제 강주에서만 그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 과정에서 경찰 추산 3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또 페이스북에도 140만 정도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 기득권 보수 진보의 이 진영 싸움에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안철수 다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걸어서 국민 속으로 가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한 뭐 평가라든가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진영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네. 그분 스스로의 메시지 속에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이나 교육혁명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소통의 방식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허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아까 뭐 2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셨나요? 어쨌든 실제 허그, 포옹을 한 사람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절박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금 3일째 그 대구, 부산, 광주 곳곳을 네. 걸어서 누구나 만나고 자기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차이고 그것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안철수의 알겠습니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3명 후보 다른데 저희가 한 10여 분 남았는데 이제 두 후보가 남았거든요. 그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동시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막판에 상승되고 꽤 많은 분들이 좀 언급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상승 속에서 또 강경 주장도 내놓고 있더군요. 그래서 두 후보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는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수 유권자들 막판에 저한테 지지가 이렇게 확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꺾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의 한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의 한 표입니다. 맞죠? 자, 지금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오신환 본부장께서는 잠깐 듣고 계시고요. 나머지 네. 분께 제가 공동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격의 빌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에 보면은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확실히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이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은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후보 흔들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막상 요즘에 본인은 유승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도대체 많은 분들이 생각해 이게 무슨 모양인가 어리둥절하는데 이거에 대한 한번 지적들 한번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박성규
위원장께서 뭐 그에 대한 음평 좀 해주시죠. 예, 김무성 의원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저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간 분인데요. 물론 탈당한 분들이 김무성 전 대표하고 의원과 꼭 관계가 있는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의원들은 다 독립적인 자기 저 판단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예, 그런 측이고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유승민 후보가 토론도 잘하고 인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환장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번에라도 우리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모아달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 얘기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은요. 정치인은 최선을 추구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당선이 되면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최선이 안 되면 그다음에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차선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만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면 다음 단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거긴 전제가 따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중에 하나가 안보에 불안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일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유승민 후보도 차선을 선택하는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갔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께 네. 눈부기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왜 그렇게 탈당하는 그런 와중에 말리지 못했을까. 더구나 되게 알려지기는 자개파 소속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병주고 약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네. 저도 뭐 김무성 대표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분이 뭐 속 깊이를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 노력은 했지만 탈당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유승민과 함께 보수 개혁을 위해서 만든 이 정당 끝까지 종자처럼 지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외로운 결심,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고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하는 보수 개혁이라는 거 꼭 정말 이번에 자리를 잡아서 이 대선 이후에라도 정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태들과 이런 어떤 새로운 행태들이 서로 국민께 어떤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금주 대변인께 말씀이시죠.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바른정당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김무성 의원께서 명확하게 자기 네. 입장을 정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창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합리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축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지금 선거의 유불리로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아직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 그다음에 합리적인 진보들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 세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들 긍정적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신환 본부장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있는데요. 사실은 유승민 후보 참 훌륭하다, 능력 뛰어나고 참 대통령 깜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다 찍어주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요. 이제 누가 싫어서 누구를 선택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고 되어야 되는 사람을 찍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저 의원님들께서 격려 차원에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이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유승민의 사퇴 내지는 뭐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태동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이 희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많은 보수 지지층들을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저는 오히려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친박 부활 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친박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친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심상정 후보를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한테 좀 지적을 할 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심상정 후보 말씀 중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심상정이 홍준표를 꺾냐 마느냐. 그러니까 모든 후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홍준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규 위원장께서 이걸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이 홍준표 누르면 대한민국 역사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 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심상정 후보 볼 때마다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저 대단한 자유. 자유가 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유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정의당 선명하고 심상정 후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공 대단하다고 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분명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기세가 이어져서 저는 정의당도 분명하게 대한민국 정당 구조 속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박수현 대변인께 제가 질문 드릴 텐데 네, 네. 혹시라도 이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약진하게 되면은 표가 문재인 후보가 가져갈 표가 깎인다라는 이런 분석과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래서 정의당은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또 비판이 막 저 정당 쪽에 날라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여기 패널로 나와서 한 네 번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하죠. 잘못된 발언이죠. 그러나 어쨌든 경쟁하고 있는 당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고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도 설명을 했듯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촛불 민심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 이것을 받들어야 될 유력 정당과 유력 후보로 혹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우리 한 대변인께도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박순규 대변인 생각과 똑같습니다. 진보 정당에 대한 생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송금주 대변인하고 오신한 문무장께 30초씩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논평을 좀 해주시죠. 먼저 송금주 대변인께도 말씀하시죠. 뭐 심상정 후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자신의 정견을 저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뭐 부럽기도 하고요. 다만 실제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은 남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끝까지 본인의 선명성을 가지고 이 대선에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그 심상정 후보 또 정의당에 대해서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신환 부장님 네. 말씀하시죠. 그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 갖고 있는 지금 유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외연을 확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내공이나 능력 그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다시금 재평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듯이 심상정 후보도 진보 정당으로서 그 국민들의 사랑을 더욱더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창경 대표님께 1분 시간이 있으니까 네. 해명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이번 촛불 대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열망이 커진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발을 나가야 될 시기에 한두 발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상정과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청년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뭐 부분들을 네. 좀 바꿔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이런 열망들의 표출이라고 보여 저희들은 선명성과 과격성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안과 책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를 이야기하고 불평등 해소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 점점 불평등해지고 점점 불공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게 심상정과 정의당의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소신 있게 자기의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